코로나19 책임 논쟁을 벌여왔죠. 미국, 중국이 이번에는 경제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중국의 자존심 화웨이, 또 미국의 대표인 애플과 보잉, 서로의 국민 기업의 날선 칼을 겨녔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게 생겼습니다. 실리콘밸리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미국산 반도체 수출이 금지된 이후 막대한 타격을 입은 중국의 화웨이. 최근 자사 SNS에 총탄 세례를 맞고도 무사 귀환하는 전투기 사진 한 장을 올리며 미국 공격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There are many things we could do. We could do things. We could cut off the whole relationship.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다시 겨냥했습니다. 미국 기업은 물론이고 대만 등 다른 나라 기업들도 화웨이의 반도체를 팔려면 미국 정부 허락을 받도록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는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명줄과도 같은 반도체 공급선을 사실상 끊어버리는 미국 조치에 중국 정부는 펄쩍 뛰었습니다. 我们敦促美方摒弃冷战思维，联合博弈的过时观念，正确看待中美在科技、经贸等领域的交流与合作。 관영 매체들은 애플, 보잉 같은 미국 대표 기업들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대만을 세계보건기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력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시간 내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WHO 총회가 미중 간 격돌의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